하루에 250km를 뛰고 그 다음날 또 250km를 뛸 수 있어요. 밥만 딱 주고 재우고 일어나면 250km를 또 뛸 수 있어요. 우리 개는 왜 그러죠? 250km를 안 뛰어서 그래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말라무트 훈련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지금 이 털에 압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제가 소개해드릴 견종은 알래스카 말라무트입니다. 이 친구는 지금 색깔이 우리가 보통 검정색, 하얀색 대칭이 되어 있는 무늬의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이 친구는 레드 앤 화이트를 갖고 있고요. 너무 고혹적이지 않습니까? 눈 색깔은 황갈색을 갖고 있습니다. 노랑색인데 살짝 진한 노랑색. 이제 그 색깔을 많이 갖고 있고 오드 아이라고 하는 눈은 말라무트들은 이제 없습니다. 혹시 말라무트인데 눈이 이렇게 좀 허스키 같다? 그러면은 좀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말라무트나 허스키, 그 샤머헤드 이런 개들의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. 하루에 250km를 뛰고 그 다음날 또 250km를 뛸 수 있어요. 밥만 딱 주고 재우고 일어나면 250km를 또 뛸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은 250km를 운전해 보신 적 있어요? 250km를 운전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. 뛸 수 있어요. 얘네들의 근육이 조금 남달라요. 실제로 그런 근육을 갖고 있고 그렇게 떠야지만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. 우리 개는 왜 그러죠? 250km를 안 뛰어서 그래요. 시베리아 허스키하고 말라무트하고 차이가 좀 있다면 시베리아 허스키는 헌팅 드라이브가 조금 강해요. 한마디로 수렵성이 좀 강하다는 거거든요. 수렵성이 강한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호자에 대한 애착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허스키들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, 네가 내 주인이면 주인이고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. 근데 말라무트는 약간 애정도 있고요, 보호자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조금 있어요. 분리불안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근데 말라무트가 분리불안이 있죠? 진짜 문 뜯고 나갑니다. 문 정도는 그냥 퍽! 해가지고 8.7? 기본적으로 파손율이 좀 높기 때문에 비굴은 경량급 레슬러 같은 거라면 중량급 프로 레슬러 같은 느낌이어서 그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. 치명적인 게 하나 또 있다면 털이 진짜 말을 말아야 돼. 저는 털 이렇게 밀면 왜 밀었어요? 라고 하는데 샤모헤드하고 말라무트가 털을 밀었으면 이해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털이 진짜 많이 빠져요. 1년 내내 빠지고 검정색 옷을 입기 힘드실 거예요. 돌돌이는 필수.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일어나시면 돼요. 잘 잤다. 그 외에 운동시켜 주시는 거, 기본적인 훈련 그것만 잘 된다면 문제없게 살 거예요. 한국의 여름은 진짜 이 친구들한테 위험해요. 지금도 별거 한 거 없어요. 간식 먹고 여기서 1m 5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더워하잖아요. 여름에는 태양볕에 만약에 이 친구를 10분만 둔다면 정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고요. 제 보호자님 한 분은 여름 내내 24시간 에어컨을 꼭 틀어놓는다고 해요. 그 정도로 에어컨을 안 틀면 하루 종일 혀가 한 5cm는 더 내려와요. 더 퍼지고. 여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말라무트 키우시는 분들. 겨울 되면 영하 10도 되죠? 운동하기 좋은 날씨다 라고 할 거예요. 저번에 어떤 보호자님 말라무트 키우시는데 옷 입히고 왔더라고요. 제가 엄청 웃었어요. 아우, 말라무트를 뭘 옷 입혀.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다들 입히니까 나도 좀 해봤어요. 근데 걔는 죽으려 그래. 영하 13도였는데 그때 옷 입히니까 그러더라고요. 덩치에 비해 애교도 되게 많고요, 보호자를 생각하는 마음도 되게 깊고. 그런데 수컷 말라무트들의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안 좋은 특징인데 인터멜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이 수컷 공격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덜어 있어요. 애견 운동장이나 그런 데서 좀 까부는 친구들을 만나면 꼭 혼내주고 싶어 하거나 좀 껴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리트리버 같은 거 막 하면서 막 네 주인 되게 재밌다, 야 네 주인 간식 있냐? 그러면 옆에 푹 때릴 거예요. 힘과 힘의 대결을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. 수컷들은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고관절에 문제가 좀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. 이게 살짝 빠진다거나 헐겁다거나 이럴 때 공간이 생기다 보면은 뒷다리가 좀 아프고, 퇴행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흠집이 나고 상처가 나면 뼈들이 뾰족뾰족 나가지고 이게 돌아갈 때마다 이게 좀 통증을 느껴 하는
그게 좀 많아요. 그래서 고관절 뭐 이형성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조금 많고,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여름이 있잖아요. 비도 이렇게 잦게 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타구니 쪽, 요쪽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, 진흙 같은 데나 아니면 흙이 좀 오랫동안 묻어 있을 경우에 발바닥 습진 같은 게 좀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한번 종로에 사신다면 병천까지 걸어갔다 와보세요.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나?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, 또 하나는 내가 털을 얼마나 좋아하나, 나 진짜 털 러버다 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게 제 전부예요. 네, 파이팅! 네, 할 수 있습니다. 네. 키우지 마세요. 누가 병천까지 갔다 오겠어요.